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얼음을 왕그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스무디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원하겠죠. 여러 과일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그리고 과일로 이 과일을 이용해서 하는 스무디 하나. 네. 그다음에 이런 청을 이용해서 하는 스무디 하나. 그다음에 어때요? 요 파우더. 이제 파우더. 그래서 어떻게요? 매장에 따라주고 과일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청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액상, 그죠? 이런 허니, 자몽 같은 이런 액상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 이런 제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하나씩 해보면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과일만 바꿔주면 되니까 쉽게 응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요? 과일이 있으면 과일과 과일이 섞어서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이건 채소죠. 비트. 뭐 유럽 4대 채소 중에 하나고 하더라고. 비트. 바로 이 비트와 바로 바나나 이걸 또 혼합해서 제가 단을 하나를 또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믹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매장에서 쓰는 게 바로 과일, 그다음에 액상, 그다음에 파우더. 네. 이 제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스무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알려주신 것을 기본 바탕으로 네, 한번 지난번 우리가 녹차도 한번 했었잖아요, 스무디. 녹차 파우더를 가지고 그렇죠, 스무디 한번 네, 했었죠. 얼음이 갈린 스무디를 했었죠. 또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또 스무디 한번 했었죠, 우리가.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건 제로만 어떤 체인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기본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요 안에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스무디는 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드셨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실지 모르겠지만 참외. 오늘 참외 가지고 한번 스무디를 만들어 볼 거고 레몬을 가지고 한번 스무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통 레몬은 에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레몬을 가지고 제가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레몬 스무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에이드는 우리 한 개를 사용했었죠. 근데 스무디는 한 개는 약간 부족합니다. 얼음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 반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즙을 짜서 하면 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즙보다는 레몬 자체를 갈아야 되는데 껍질째 같이 넣어버리면 너무 써지니까 껍질은 벗겨낸 다음에 안에 걸 가지고 같이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한번 껍질을 까겠습니다. 그래서 잘 손질된 거, 그래서 어떤 잘 씻어서 아무리 껍질 안 쓴다고 해서 그냥 쓰면 이런 뭐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걸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뭐 레몬 깎으실 때는 사과처럼 이쁘게 안 깎으셔도 됩니다. 그냥 막 깎으셔도 돼요. 대신에 과육만 많이 안 나가도록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깎았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를 통째로 넣을 건데요. 근데 그냥 넣으면 얼음하고 같이 블렌더를 갈기 때문에 같이 갈면서 중간에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렌더에다가 요거 두 개. 제가 손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 개 정도 더. 그래서 한 개 쓰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두 개 쓰면 좋은데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개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탕 시럽 한 40ml. 예, 얼음을 통째로 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0ml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 펌프에 5ml 정도 넣으니까 제가 40ml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얼음 자체를 어때요? 250g 정도. 뭐 저는 오늘 이렇게 저울에 계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이제 하고 있지만 뭐 평소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쓰던 그런 감각적으로 사용해서 담으시면 충분히 양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얼음 250g을 넣습니다. 이 스무디를 하실 때는 꼭
과일을 먼저 넣고 얼음을 나중에 넣는다는 거. 얼음을 먼저 넣게 되면 밑에 얼음이 걸려버리면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나중에 넣어주시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블렌더에 걸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참외, 이 참외를 같이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는 양쪽에 있는 것만 제거하시고요. 깨끗하게 닦아서 이 참외는 껍질을 벗겨내어 버리면 껍질을 벗겨내면 향이 떨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그래서 껍질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외의 양은 한 180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량해서 180g 정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180g을 한번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많이 쓰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쓰게 되면 향이 안 나니까 180g 이상은 꼭 써주세요. 그리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면 안 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좀 슬라이스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도 여기는 어때요? 아까 우리 레몬은 40ml 넣었는데 얘는 지금 참외의 기본 당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40ml 넣게 되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한 20ml만 제가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얼음은 250g. 그래서 뚜껑을 꽉 닫아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같이 동시에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무디는 어떤 블렌더 종류를 쓰더라도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바이타믹스 거고 이거는 이제 국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더라도 2번 버튼을 쓰시면 아주 잘 갈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2번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이 되면서 과일과 얼음이 같이 동시에 갈립니다. 제가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제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시간이 선정된 만큼 갈리면 저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진 레몬 스무디를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으실 때는 이렇게 잘 흔들어서 잔을 살짝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담으시면 편하게 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담았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못생긴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미를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장식으로 해주시면 레몬 스무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또 참외 스무디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잘 흔들어 준 다음에 여기도 담으시고 어때요? 이렇게 참외를 슬라이스 한 게 있다면 어때요?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참외 스무디가 아주 좀 더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뭐 지금 같이 어때요? 바로 과일로 과일을 이용한 레몬 스무디, 참외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레몬 스무디, 이제 참외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주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또 대명사가 되겠죠. 네, 얼음이 갈려지니까. 뭐 젤라또는 약간 이제 좀 걸쭉하다, 좀 부드럽다 네.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어때요? 사각사각. 뭐 팥빙수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여름의 어떤 대명사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레몬이 좀 더 자극적이니까 참외 스무디부터 맛을 볼까요?
네, 이건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떠서 먹고, 그죠? 떠서 좀 먹다가 두 번째는 어때요? 떠서 먹다 보면 조금 녹겠죠? 네. 그럼 이제 스트로를 이용해서 또 마셔보면 되겠죠? 떠먹겠습니다. 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참외 향이 엄청 향기롭고 새로운 맛이에요. 이거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 그죠? 참외 향도 좋고 하니까 어떤 사용하시면 훨씬 더 어때요? 향이 좋은 참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참외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더 이시려. 그죠, 여름 더울 때 그죠. 네. 오늘 어때요? 우리가 에이드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목마를 때 막 시원하게 그냥 밥 먹이 먹는다면 얘는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레몬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레몬도 떠먹을까요? 네, 처음에는 또 떠먹고 그 다음에 조금 녹으면 같이 또 마시고. 이 마성의 매력입니다. 이게 신맛이. 이게 눈이 감기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그 맛.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외 스무디 드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하면서도 계속 드신다는 거. 또 어떻게 레몬 에이드하고는 또 틀리죠, 그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얼음이 일단 너무 시원하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다네요. 네. 그 스트레스 같은 받을 때 어때요? 참외 스무디를 딱 먹은 아니 레몬 스무디를 딱 먹으면 어때요? 확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느낌. 매운 거 먹고 막 스트레스 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레몬의 신맛으로 확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과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참외 대신에 뭐 자두, 참외 대신에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나 자두도 그럼 똑같이 180g. 아 그렇죠. 180g. 항상 180g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좀 부족하다 더. 너무 많다? 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과일이든지 뭐 물기가 있는 과일들은 180g 정도를 가지고 저는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국민 아이스컵에 그렇죠. 180g만 그렇죠. 딱 맞게. 거의 대부분 요 잔입니다. 한 16온스? 네. 16온스 정도의 기본적으로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16온스를 기억하시고 그 잔에 만들었을 때 제가 알려준 레시피니까 그렇게 맞추시면 충분히 맛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